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반야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송가인 답답했던 무명 시절. 지난 24일 방송된 SBS 스페셜에서 2020 젊은 토르세대에 다뤘는데요. 가수 송가인은 지난 무명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가인은 정통 트롯 열정이 넘쳤지만 이쪽끼리 맞나 고민한 적이 있어 답답하고 막막했다. 괜히 시작했나 포기해야 하나 싶었다 하면서 8년의 무명 시절을 노래로 풀었던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그렇게 송가인이라는 존재를 알렸다는 그녀는 차를 타고 횡단보도 뛰어간 사람을 보면 나만 좋은 혜택을 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좀 이상하다며 스타가 된 자신이 어색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송가인은 준비된 가수 인동초처럼 살아갈 것이다. 송가인 너무 이뻐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복덩어리 가수다. 송가인님의 무명 시절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제 꽃길만. 가수의 노래는 듣고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야 한다. 근데 송불리의 노래는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가 않네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진도를 살리려고 해도 못 시켰는데 송가인은 몇 개월 만에 해냈다. 송가인 씨 진도를 살린 사람이죠. 우리가 미안합니다. 송가인이 못 든 게 아니라 우리가 송가인을 몰라본 겁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빨리 알아봤어야 되는데 나훈아 이후로 명절 콘서트 열어줘야 될 가수는 바로 송가인이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송가인아 무명 시절 너무 힘들었지. 그 시절 잘 보내서 지금의 송가인이 된 거야 라고 아이디 조은심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아, 예전에 그 조은심 씨가 힘들었었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송가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늘 꿈꿨던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꿈을 닮아간다. 송가인 씨는 지금 꿈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꿈을 좀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BTS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